근데 사실상으로 제 생각으로는 마사지는 취업하는 거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. 왜냐면 조금만 투자를 하면은 자기가 자기 샵을 오픈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뭐 취업을 해서 힘들게 일 마사지 코리아. 마사지가 엄청 힘든 겁니다. 이게 시간 대비 고수익이긴 하죠. 고수익이긴 하지만 왜 고수익이겠습니까?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고수익인 거예요. 시간당 고수익인 거예요. 보통 하루에 한 3명 하면은 에너지가 소진될 수가 있어요. 네, 저는 뭐 하루에 한 10명도 받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원칙상으로는 한 3명 정도가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쉬어가면서 살려면 이 정도가 딱 적합할 수가 있어요. 하루에 3명만 받더라도 여러분이 1인 샵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여러분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. 네, 생활비도 되고 저축도 하고 이러면서 또 사업도 확장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굳이 남한테 들어가면 손님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. 어떻게 보면. 예, 그런데 주로 밤에 일해야 되죠. 밤에 일해야 되고 손님 여러 명 받다 보면 이게 퀄리티도 떨어질 뿐더러 내 몸이 벌써 상합니다. 너무 오래 하게 되면. 여기서 뭐한 1,000만 원 벌어봐야 여기서 한뭐 500만 원 버는 거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겠지. 이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예, 이건 1,000만 원 벌어도 내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100명 일해가지고 100명 받아가지고 1,000만 원 받는 거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500만 원 벌으려면은 그러면은 50명을 받느냐? 그게 아니죠. 여기서 500만 원 받으면 한뭐 10명만 받아도 500만 원이 채워진다 이거예요. 그런데 이거를 힘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. 그럼 조금만 투자하면 자기 개인샵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통 요즘에는 SNS가 상당히